1번 한번 봅시다. 자, 입력 전압이 같을 때 3상 유도 전동기를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경하면 기동 토크는 자, Y를 델타로 바꾼다. 그러면은 뭐예요? 바로 전압도 바뀌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해도 자 Y에서 델타로 했을 때 기동 토크는 몇 배? 세 배. 이렇게 되겠죠. 왜? 상전압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3배가 된다는 거는 뭐 다 맞았을 거라고 믿고. 자, 2번. 자, 무바에서 단자 전압이 200V인 직류 타여자 발전기가 있다. 계좌 자속을 1.6배, 회전 속도를 0.5배로 하면 자, 유도 기전력은, 자, 했을 때, 자, 그래서,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죠. 자,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예, 해 줄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, 여기가 자, 얘가 200V죠. 200V인데 여기서 이제 요게 얼마가 됐어요? 1.6배. 응? 1.6배고 얘는 0.5가 됐죠.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해보면 자 파이에다가 0.5에 n 자 그래서 하면은 0.8 파이 n이 되니까 얘는 0.8 곱하기 200 그래서 16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3번 전기자 철심을 성층하는 주된 이유는 자 우리가 에디 카런트 로스는 이렇게 쓰죠.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이 두께를 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와류선이다. 정답은 3번.